네,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패소자가 소송비를 부담하는 게 당연한 원칙이죠. 하지만 세종시 일부 주민들이 교육 관련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소하자 시의회 도움을 받아 소송비 면제를 추진해 거의 성사 단계입니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셈인데 법을 다루는 시의회가 이런 초법적 상황을 돕고 있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큽니다. 강진원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세종시 어진동 학부모 41명이 세종교육청이 학교 앞 아파트 공사를 승인하자 학생 이름으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전체 소송 비용은 530여만 원, 1인당 13만 원이 배분됐습니다. 법에 따라 패소한 학생 측, 즉 학부모들이 소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소송비 면제를 요구했고 이에 시의회가 동조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공익소송이었다고 주장하면서 학부모들은 세종교육청의 사무규칙을 면제 근거로 삼았습니다. 해당 규칙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송비 면제가 가능하도록 적시했지만 패소자 소송비 부담을 규정한 상위법에 위배됩니다. 현행법상 이번 소송비 면제 근거는 없는 상황. 하지만 민원을 접수한 시의회는 교육청 간부를 불러 이렇게 압박했습니다. 법률과 규칙이 뭐 상충되는 부분이 이래서 입장이 곤란하다. 그거는 행정기관의 입장인 거고요.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심지어는 법 자체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도 나옵니다. 법률 자구 하나 가지고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게 너무 속상하거든요, 저는. 이게 다툴 문제입니까, 이게?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재판 결과가 부당하면 상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법치주의 시대 판결을 승복하는 것도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런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사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교육이고 만약에 잘못 판단해서 이런 소송을 했을 때는 반드시 이제 책임이 따른다고 하는 것도 또 앞으로 있을 행정소송마다 소송비를 감면해 줄 거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만약 소송비를 면제해 준다면 세종교육청이 혈세를 부적정한 곳에 썼다는 지적도 예상됩니다. 교육청 상대로 소송 걸은 건 모두 다 공익적인 것이나 그 자체를 내가 면제해 줄 것이나 무질서해지는 거지. 특히 소송법 절차의 기본인 패소자 소송비 부담 원칙을 허무는 결과도 우려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의회는 면제 청원을 채택해 시교육청에 넘겼는데 정작 법을 다루는 세종시의회가 법을 무시하는 결정을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